그래서 편안한. 네, 안녕하세요. 코방 캠핑카의 구은혜 과장입니다. 네, 오늘 소개시켜 드릴 차량은 바로 주차 라인 안에 들어가는 기동성과 공간감 그리고 개방성을 갖춘 아비크 560 모델입니다. 네, 편안함과 기동성까지 갖춘 고정형 베드 타입의 아비크 560B 베드 타입의 B를 안내해 드렸었는데요. 이번엔 바로 비슷한 이름이지만 B자를 뺀 공간감을 갖추고 있는 이 아비크 560 모델을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코방 캠핑카, 보이지는 않지만 지켜줘야 하는 것들, 그 기술을 모두 지키면서 제작하고 있다. 이렇게 안내해 드리고 있는데요. 다른 캠핑카에는 없는 이 세 가지 기술들을 지키면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포터 봉고, 캠핑카 보실 때 주행 안전성 정말 신경 쓰면서 따져보시면서 하셔야 하는데요. 주행하시다가 큰 차가 옆으로 싹 지나가면은 이렇게 주행하다가 이렇게 가시는 경우가 정말 많으시거든요. 이게 바로 차량의 밸런스를 생각하지 않고 무리하게 공간 확장을 했기 때문인데 코방 캠핑과 같은 경우에는 순정 프레임으로 제작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행 안전성 오케이 안전하게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방 캠핑카의 전 라인업에는 이 고가의 배터리를 스마트하게 충전해주는 스마트 주행 충전기가 들어있습니다. 이 배터리는 그냥 마냥 충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배터리의 환경과 상태에 맞춰서 충전해야 하는데요. 그렇지 않고 그냥 강하게 빠른 시간 안에 막 충전하게 되면 배터리에 화재가 이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배터리 화재 원인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코방 캠핑카의 전 라인업에는 배터리의 화재 원인을 차단할 수 있는 이 스마트 주행 충전기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기본 장착되고 있는 사양이고요. 최고의 캠핑카 가구, 바로 HPM 가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HPM 가구는 하이프레셜 멜라민, 고가의 열에 강한, 바로 잘 긁히지 않는 내구성이 높은 가구입니다. 과거에 사용했던 이 도장 가구 같은 경우에는 닳는다고 하죠. 그러나 이제 HPM 같은 경우에는 사용하면 할수록 빛이 난다 하시기 때문에 오너스 고객님들이 너무나도 만족하시는 가구입니다. 이 세 가지 포인트 보시면서 공간성 높고 개방감 좋은 아비크의 외관 먼저 둘러보시면서 쭉 보실 텐데요. 앞쪽부터 보시겠습니다. 앞쪽 벙커 유려하게 빠져있는 이 벙커 디자인과 차에 비해서 과도하게 빠져나와 있지 않은 이 차폭, 이 부분이 바로 주행의 안전성을 더해주는 이 디자인적인 요소인데요. 벙커가 또 너무 튀어나와 있으면 이쪽에서 운전하실 때 시야를 또 가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은 여성인 제가 운전하더라도 너무 편안하게 운전할 수 있는 요소가 되기도 하고요. 이 차폭도 과도하게 빠져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주행하실 때 흔들거림 없이 밸런스가 잘 맞게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운행하실 때 분명히 옆에 큰 차가 지나가더라도 안전하게 안정적으로 운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고급형 확장 사이드미러 설치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겠고 뒤쪽으로 쭉 넘어오게 되시면 측면 사이드 어닝 3.5m 확장 어닝 보실 수 있고요. 앞쪽으로는 2.5m, 옆쪽으로는 3.5m 어닝, 밑에 쪽에는 저희가 디머가 설치되어 있는 LED 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틴팅 기능이 들어있는 대형 창문이 들어가 있습니다. 상당히 대형이죠? 위쪽에서 내려오면 이렇게 모기장 기능이 있습니다. 이쪽에서 블라인드 동일하게 보실 수가 있고요. 이 서비스 도어 같은 경우에는 측면에서 보시는 동급 대비 가장 대형 서비스 도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어닝을 잘 활용하실 수 있는 위치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옆에서 바로 요 여보 왔어요. 앉아요. 바로 옆에다 놓고 이렇게 딱 앉아가지고 바로 빼가지고 간편하게 테이블로 활용하시면서 이렇게 딱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안쪽으로는 낚싯대라던가 롤 테이블을 쉽게 빼실 수가 있고요. 저희가 안으로도 뚫렸고 밑으로도 뚫렸고 깊숙이 안쪽으로도 뚫려 있습니다. 카메라 따라와요. 들어오세요. 안쪽으로도 이렇게 깊숙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만한 게 쭉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해가지고 롤 테이블도 쉽게 시간상 빼지 않겠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롤 테이블까지 이렇게 피셔가지고 간편하게 어닝 쫙 피셔가지고 즐겁게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앞쪽 공간까지 활용하시면 되겠고요. 필요하신 짐이 안쪽으로 아래쪽으로 깊게
낚싯대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겠죠? 네, 안쪽으로까지 이렇게 넣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안쪽으로는 220 꽂으실 수 있게 전기 소켓 마련되어 있고요. 네, 가족의 조명 저희가 마련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안쪽에도 꼼꼼히 잘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창이 워낙에 크기 때문에 아이들을 즐겁게 노시는 거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 대형 창문은 내부에서 양쪽으로 뚫려 있기 때문에 환기가 무척이나 잘 되고 개방성이 정말 뛰어납니다. 고객님들께서 놀라실 정도로 네, 아이들이 정말 좋아해요. 벙커에서도 보일 정도로. 네. 이번에는 뒤쪽으로 오겠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번호키 도어락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번호키 도어락. 뒤쪽으로는 저희가 탈착 시 외부 샤워기가 설치되어 있고 동파 방지를 위해서 탈착 시 외부 샤워기가 네, 온수 냉수가 다 되는 곳이 많이 없는데 온수 냉수가 모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뒤쪽으로 오시면 따라오시고 차폭등 뒤에서 보시면은 다 동일합니다. 네, 위에서는 보조제동등 그리고 후방상시 카메라 뒤쪽으로는 주방창문이 있습니다. 이렇게 또 되어 있습니다. 블라인드 모기장 동일하게 되어 있고 뒷 번호판 등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주차 센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 카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화중 아웃리거 기본으로 장착되어 있습니다. 안에서 생활하실 때 차량의 꿀렁거림 없이 이렇게 아래를 방지하실 수 있도록 내려놓으시는 고화중 아웃리거 기본으로 저희는 장착해드립니다. 카트리지 고정식 변기의 카트리지가 이쪽에 있습니다. 카트리지 변기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도 안내드렸듯이 안쪽에서 저희가 17리터 고정식 변기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 17리터 변기의 빨간 등이 들어오면 비워주세요 하시면 이쪽에서 딱 빼시면 됩니다. 다 알고 계시죠? 냉장고 환풍 팬이 이쪽에 있습니다. 외부인 입선 이쪽에 있겠습니다. 대형 창이 이쪽에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 환풍 팬이 이쪽에 마련이 되어 있고요. 청수 주입구 있습니다. 요소수와 경유 주입구 아래쪽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네, 제가 사랑하는 아비크 한번 탑승해서 어떤 구도로 운전자가 보실 수 있는지 한번 탑승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폭이 운전하기에 가장 좋다 이렇게 안내를 해드렸는데요. 이렇게 멋지게 슝 이렇게 탑승하실 수 있습니다. 탑승하시면 우리 아비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2열 저희가 아비크는 5인승입니다. 앞쪽에 3분 뒤쪽에 2분 탑승하실 수가 있습니다. 2열에 벨트 2점씩 벨트가 있는데 벨트를 체결하시지 않으면 띵띵띵띵 해주세요 하고 센서가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이 부분에서 보실 수가 있고요. 패슨 시트 벨트 이렇게 되어 있죠. 네, 네, 그리고 코방 캠핑카는 보조석도 안전을 지켜드리기 위해서 보조석 에어백도 기본으로 장착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는 곳도 많아요. 코방 캠핑카는 기본입니다. 보조석도 지켜드려야죠. 보조석 에어백도 기본입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상시 후방 카메라 모니터 여기에서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지금 내려서 아래쪽으로도 보실 수 있고 위쪽으로도 보실 수 있고 해상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모니터를 저희가 이렇게 바꿨죠. 이렇게 보시면은 양쪽으로 전, 후 이렇게 해서 보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모니터의 위치를 바꾸면 이렇게 전, 그리고 후 이렇게 전후 모니터의 위치를 손가락으로 조정하시면서 보실 수 있고 후를 보시면서 위치를 위아래로 조정하시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해상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안내 받으실 수 있고요. 저 한번 줘보시겠어요? 네, 제가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문을 닫았을 때 너무 좋아요 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바로 이 부분인데요. 운전석에 앉으셨을 때 벙커 때문에 여기 지금 시야가 확보가 안 돼서 불편하신 운전하면서 불편한 부분들이 너무 많은 캠핑카들이 많죠. 네. 주행하시다가 브레이크라도 잡으셨을 때 이 앞쪽으로 쏠림 현상이 있으실 수가 있거든요. 이 벙커에 의해서 힘드실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이 전혀 없다 이렇게 안내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2채널 블랙박스 혹은 4채널 블랙박스로 운전하시면서 도움도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최근에 번호키 도어락을 통해서 들어가 보게 되실 텐데요. 요 스무스하게 열리는 고급스러움을 함께 쇼 보시죠. 쇼 이렇게 들어오시게 될 텐데요. 실내에 단이 있어서 한 발 더 딛고 올라가는 캠핑카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머리 윗공간이
머리가 이렇게 닿게 되시겠죠. 그런데 우리 아비크 캠핑카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연장 캠핑카들 사이에서도 개방성과 공간감이 극대화됐다. 이렇게 안내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먼저 주방을 만나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청수 게이지, 오수 게이지. 오수 게이지 없는 것도 정말 많잖아요. 근데 오수 게이지도 달려 있다는 점 눈여겨보셔야 하고요. 그리고 히팅 시스템이 이 뒤쪽에 있습니다. 위쪽에 보시면은 LED 조명 가구 매립되어 있어서 정말 깔끔하죠. 220, 12V 단자 위쪽에 소켓들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으로 보시면은 이 수납장. 수납장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적절한 위치에 20L 전자레인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햇반 잘 돌려 먹을 수 있는 위치에. 만약에 이 전자레인지가 아래쪽에 있다던가, 카메라 따라오세요. 이 아래쪽에 있다던가, 이런 아래쪽에 있다고 하면은 너무너무 힘들 것 같은데, 허리를 피라고 가장들에. 네, 위쪽에 있다는 점. 너무나도 이거 좋죠. 그리고 요리를 하실 때 흡기, 배기 하실 수 있도록 이 위치에 맥스팬이 있다는 점, 그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문도 또 쉽게 여실 수 있고, 창이, 큰 창이 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말 탁월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쪽으로 또 들어가 보시면 상무장이 곳곳마다 위쪽으로 있는데요. 우리 코방 캠핑카가 가장 잘하는 거 가구잖아요. 전시장에 오셔서 손님들 이렇게 여시는데, 요거 여시고 나서 닫으시는데 닫으실 필요 없고요. 고객님들 이렇게 내리시면 돼요. 쉽게 이렇게 내리시면 됩니다. 한번 더 해볼까? 쉽게 이렇게 내리시면 됩니다. 네. 스스로 닫히는 댐퍼 기능이 있기 때문에 요즘 캠핑카 가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스스로 닫히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행할 때 다다다다다 소리 안 나게 다 이렇게 깔끔하게 다 붙여주시잖아요. 마감 작업. 네,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너무나도 좋은 경첩들과 댐퍼 그리고 쇼바까지 또 붙여진 곳들도 있기 때문에 가구 마감 디테일이 너무나도 끝내주죠. 코방 캠핑카 사용할수록 빛이 나는 HPN 가구 사용하고 있고, 이렇게 해서 출발하시면 됩니다. 안쪽으로 들어오면 메인 컨트롤 패널과 소니 오디오 시스템 들어가 있습니다. 고가죠? 네,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조명 1, 2, 3, TV, 어닝의 디머 기능 같이 들어있고, 직관적인 시스템들 들어가 있고요. 아래쪽으로 보시면 수납, 그리고 220, 12V 소켓 이쪽에도 한 번 더 들어가 있습니다. 아, 위쪽으로 상부장 쭉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TV, 27인치 스마트. 네, 전송 속도 빠르고 요즘에 스마트 TV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매우 많기 때문에 이 스마트 TV 정말 사랑해요. LG. 네.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부장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는 쇼바가 들어가 있고, 한 가지 기능을 더 말씀드리면 고객님들이 이 위치에서 이렇게 위치가 원하는 위치에 스탑 할 수 있어요. 스탑. 그리고 어느 정도 위치에 가면은 스스로 닫히게끔 너무 좋죠. 네, 요게 저희 집에도 하고 싶어요. 네, 이렇게 너무 좋죠. 너무 고급스러운 가구인데, 코방 캠핑카 전 라인업의 모든 HPM 가구, 쓰면 쓸수록 빛나는 가구들이 들어있습니다. 고객님들 너무 만족해 하시죠? 이렇게 들어있고요. 알루미늄 프로파일로 해서 다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너무 고급스럽게 들어가 있고요. 네. 이렇게 들어가 있는 위치, 그리고 깔끔하게 가구 안쪽으로 LED가 매립이 돼서 덕지덕지 붙이지 않는다. 네. 그리고 보시면 모두가 이렇게 라운드 처리가 되어 있는 거 보이세요, 여러분? 라운드 처리가. 그리고 앞쪽으로 나와 보시면 150L. 냉장 냉동고 있습니다. 많이 사용하시는 냉장이 위쪽에 위치하고 있고, 냉동은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국내산이기 때문에 부품 수급이 쉽고, 그리고 효율이 좋습니다. 위쪽으로 보시면 대형 수납장이 위치하고 있는데요. 댐퍼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탁탁 닫히지 않고 이렇게 스무스하게 닫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푸시 버튼락 통해서 직관적이긴 하지만 제일 안전하게 닫히게끔 되어 있고요. 깊숙이 안쪽으로 들어가시면 코반의 자랑이죠. 명물이죠. 이렇게 네, 전기 배선 들어가 있습니다. 쉽게 보실 수 있도록, 확인하실 수 있도록 요거 한번 봐주시겠어요? 이렇게 잘 묶어서. 네, 대단하죠. 네, 요거 부분 확인하셔야 되고요. 캠핑카 보실 때 이런 거 코방 캠핑카의 명물 자랑입니다. 대놓고 자랑할 수 있어요. 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실내에도 이렇게 조명이 있기 때문에 내부에서 불 켜고 꺼서 내부 작업도 쉽게 보실 수 있다는 거, 요거 포인트예요, 고객님들. 여기 조명 없으면 이 내부에 뭐가 들었는지, 랜턴 갖고, 헤드랜턴 갖고 찾기 바쁘시잖아요. 깔끔하게 조명 작업까지 돼 있다는 거, 업그레이드 된 내역들도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스무스하게 닫힌다는 거, 네, 그 부분도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미연장 캠핑카들 확인하실 때 이 화장실의 공간감 포인트로 확인하셔야 되는 부분 찍고 넘어가시고요. 아비크의 가장 장점은 이 공간감
공간이에요. 화장실, 샤워실의 공간감인데요. 템버도어 요즘에 모두 다 설치되어 있는데 독일식인지 확인하시고 요거 확인하셔야 돼요. 요거. 독일식인지 중국산 사용하지 않고 독일식 템버도어인지 확인하시고요. 요게 유지력이 높고 요게 퀄리티가 달라요. 네, 비행기 배 타고 온 아이인지 먼저 확인하시고요. 들어오셨을 때 여기까지가 카메라가 들어오는데 여기 들어가시면 안 보여요. 안 보이죠? 나 숨었어요. 네, 공간감이 매우 크다는 거죠. 네, 숨었어요. 공간감이 매우 크다는 겁니다. 아이들 놓고 씻기기도 좋고요. 여기 보시면은 샤워할 때 혹은 앉아서 이렇게 하실 때, 네, 이렇게 할 내가 이렇게 다리를 쭉 뻗어도 될 만큼 너무너무 넓은 공간감을 제공하거든요. 제가 날씬해서가 아니라, 네, 저기 170 조금 안 된다, 컨디션 좋을 때 170 된다 이렇게 안내드렸었는데요. 이렇게 하고도 공간감을 요만큼 넓게 제공하니까 고객님들이 들어오셔서 사용할 때도, 남성분들이 들어오셔서 사용할 때도 얼마나 넓은지 알 수 있겠죠. 고정식 변기는 아비크 560 기본입니다. 17리터의 변기 제공해 드리고요. 원하시는 위치에서 이렇게 피셔서 사용하시면 돼요. 네, 이렇게 앞쪽 보고 이렇게 사용하셔도 되고, 네, 거울 보고 이렇게 이용하셔도 됩니다. 네, 이렇게 이용하셔도 공간감이 이렇게 나와요. 아비크 560B와 아비크들은 이렇게 넓은 공간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템버도어 뒤쪽으로, 네, 따뜻한 바람 나올 수 있게 히터 송풍구도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샤워실 쪽 상부장도 이렇게 마련이 되고요. 네, 그리고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샤워실도 물이 이렇게 튀면, 이쪽에 만약에 220 소켓이 들어있으면 여기 이렇게 물이 들어가잖아요. 저희는 요렇게 물이 안 들어가게, 네, 물이 들어가도 떨어질 수 있도록 요런 구석구석 요렇게 세밀하게 요런 부분도 디테일이 살아있다. 네, 주행하실 때는 이쪽에 있는 이 2점식 벨트 통해서 두 분이 앉아서 주행하시면 됩니다. 총 5분 탑승해서 주행하실 수 있는 5인승 캠핑카입니다. 아비크 560은 5인승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가장 좋은 스팟이 바로 이쪽. 아줌마처럼 앉아도 되나요? 촬영 중에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기 위함인데, 여기에다 이렇게 테이블 놓고 좋아하는 거 놓고 이렇게 해서 바다만 보고 있어도 너무 힐링이거든요. 그냥 한 몇 시간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비크는 공간감이 넓고 이 쇼파 자체가 너무나도, 저희가 요 고집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이게 시간이 가도 요 폭신함이 줄어들지가 않고, 보통은 요거 공간감을 살리기 위해서 더 얇게 제작이 진행되는 곳도 있는데 그렇지가 않거든요. 이게 지금 제 팔보다도 두꺼워요. 아닌가? 네, 제 팔만한가요? 네, 그 정도로 진짜 너무 폭신하고 좋고, 얘가 진짜 제 뒤에서 저를 안아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위치 자체가. 그래서 이 공간을 너무 좋아하고 공간감을 정말 극대화시켜주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안쪽에는 파이오니아 스피커가 두 개 이렇게 달려 있고요. 그 아래쪽으로는 12V 시가 소켓이 달려 있습니다. 그 아래쪽으로는 12V 시가 소켓 아래 수납장이 이렇게 두 개 다 양쪽으로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벙커 안쪽으로는 12V 시거 소켓, 그리고 220V 단자, 그리고 독서 등이 매립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한 명 변환 침대를 이렇게 만들어 나갔습니다. 보시면 상시적으로 계속 침대를 변환하게 되시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변환을 하게 되시고, 여기 저희가 드리는 수틀로 이렇게 딱 고정을 해 놓으신다면 한 분 정도 혹은 아이를 담요를 덮어서 여기 아이를 눕혀 놓으실 수 있어요. 네, 그럼 제가 이제 침대 변환 1위는 해본 김에 아예 침대 변환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요 상태에서 아주 간편하게 핸들을 이렇게 내려주시면 돼요. 들어 올려주시는 거죠. 들어 올려서 이렇게 간편하게 쇽 내려주시면 됩니다. 요 상태에서 이렇게 여기에 이제 판자가 있기 때문에 하부를 지지해 줄 수 있게 이쪽이 와야 됩니다. 이렇게 쇽 쇽 이렇게 하면 깔끔하게 딱 완성이 됩니다. 어떤가요? 넓은 침대가 금방 완성이 됐습니다. 아까 전에 세 분 누우실 수 있어요, 세 분 누우실 수 있어요 이렇게 안내를 해드렸는데, 저는 제가 신장이 컨디션 좋을 때 170 아니면 168이에요 이렇게 안내를 해드렸는데, 제가 한번 이쪽으로 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눕게 되면, 자, 이 정도의 폭이 머리가 남고, 네, 발끝 보이시죠? 발끝 붙인 거. 여기에서 한번 요렇게 굴러, 네, 요렇게 굴러, 네, 이렇게까지, 네, 그러면 충분히 요렇게 하고 벙커에서도 자고, 네, 요렇게 되지 않을까요? 네, 그럼 아비크에서 아비크 B보다 훨씬 더 많이
이게 얼마나 더, 네. 이렇게 하고 벙커에서 또 자고, 네. 이렇게 된다는 거죠. 네. 그런데 내가 만약에 180이 넘는 성인이다. 키가 크다. 우리 남편이 크다. 라고 하신다면 이쪽이 아니라 이쪽 방향으로 눕게 되시면 됩니다. 제가 발을 이쪽으로 붙이고, 머리가 그러면 제가 이렇게 되겠네요. 머리가 이만큼이 남습니다. 네. 머리가 이렇게? 이렇게나 남습니다. 2m가 넘기 때문에 발레하듯이 굴러야 되나요?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네. 이렇게, 네. 이렇게, 자, 네, 열심히 하죠?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주 열심히, 네, 이렇게, 네, 이렇게 하고, 벙커에서도 자고, 네, 이렇게 하고, 네, 자, 네, 이렇게 하고, 벙커에서도 잘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은 충분히 가족 단위 분들이 즐기실 수 있는 공간감을, 네, 이렇게 하고, 벙커에서도 잘 수 있다. 이렇게 안내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됐나요? 머리가, 네, 네, 빛나나요? 네.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장신인 분들은 이쪽으로, 네, 장신이 아니신 분들은 이쪽으로 충분히 누우실 수 있어요. 카메라 드신 분 어떻게 누우실 수 있으실 것 같은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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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편안한, 편안한 캠핑카 아비크 560B 고정형 타입이 있는 아비크 560B 혹은 공간감 개방성이 있는 아비크 560, 이 두 가지 모델 중에 선택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주차 라인 안에 쏙 들어가면서 관리가 편리한 이 미연장 캠핑카들이 워낙에 인기가 많기 때문에 다양한 업체에서 이 미연장 캠핑카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캠핑카를 비교하기가 정말 쉽지가 않아요. 이 코방 캠핑카의 아비크 560을 기억하기 위해서 몇 가지 특징들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아비크 560 같은 경우에는 무리하게 공간 확장을 위해서 폭이 확장되지가 않았지만 그래서 주행 성능이 안정적이고 밸런스가 매우 좋아서 주행 안정감이 정말 좋다. 그러나 내부는 제가 아까 구르는 거 보셨죠? 효율적으로 잘 빠져있다. 이 부분 보시면 되고 안쪽으로 들어오셨을 때 단이 있지가 않기 때문에 성인들이 머리가 이렇게 닿지 않는다. 그 부분을 정말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직접 방문해 보셨을 때 내부에 요 화장실 공간이 매우 다 다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까지도 꼭 봐주셔야 합니다. 네. 배터리를 충전해주는 스마트 충전기가 들어가 있는지 꼭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캠핑카를 안정적으로, 네,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코방 캠핑카의 아비크 560 직영 전시장을 통해서 만나보실 수 있겠습니다.